숫자를 이용한 마술을 해볼 겁니다. 관객을 향해 원하는 홀수 숫자 한 개를 말해달라고 합니다. 만약 관객이 9를 말했다고 해볼게요. 9장을 세워서 바닥에 내려둡니다. 이번에는 짝수 숫자 한 개를 말해달라고 합니다. 관객이 8을 골랐다고 가정하겠습니다. 8장을 바닥에 내리고 그 다음 카드를 관객 쪽에 놓습니다. 남은 카드를 합치고 섞겠습니다. 섞은 카드를 제 옷 상의 주머니에 넣어줍니다. 관객은 두 개의 숫자를 골랐습니다. 먼저 홀수 쪽부터 해볼까요? 숫자는 9였습니다. 마술사는 주머니에 넣어둔 카드 덱에서 두 장을 꺼냅니다. 두 장의 카드 숫자를 더해주세요. 9가 됩니다. 다시 확인시켜드리면 첫 번째 홀수는 9를 골라서 9장을 내려놨었습니다. 홀수 쪽 카드는 9장입니다. 자, 이제 짝수의 차례인데요. 관객은 8을 골랐죠. 주머니 카드 덱에서 또 한 장을 꺼냅니다. 제가 꺼낸 카드는 10하트. 바닥에 있는 뒷면 카드도 10다이아몬드네요.